네, 반갑습니다. 오늘 안경 쓰고 운세를 찍어보네요. 네, 지금부터 사주 연월 일시가 필요 없는 67년생 정미년에 태어나신 양띠분들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좀 그렇다고 건의가 좀 많이 들어와서요. 67년생 정미년에 태어나신 양띠분들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는 것은 주역점이라는 것이고요. 네, 정미년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연월일시가 필요 없는 주역점이에요. 이걸로 1년 운세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세는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만 봐주십시오. 네, 이제 주사위 좀 던질 거고요. 저는 손기술 이상한 거 쓰지 않아요. 이상한 댓글들 하도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점사 나왔고요. 어떤 게 나왔냐면 뇌화풍 초유가 나왔거든요. 네, 점사 잘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네, 이번에 지금 제가 손으로 지금 들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천둥번개고, 요것은 불이에요. 태양이라는 뜻이고요. 네, 초요는 제일 아래에 있는 괴라고 뜻입니다. 네, 뇌화풍은 엄청나게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뜻이고요. 예, 이 뇌화풍은 정미년생 분들의 2020년 경자년 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또 기대를 가지실 것 같은데, 운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을 2020년이고, 정미년에 태어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뇌화풍은 네, 이렇게 괴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지금 저희는 여기에 있어요. 이 2020년 운세 중에서도 네, 이것은 천둥번개라고 있고요. 번개 얘는 태양이라고 있습니다. 태양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뚫고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0년은 아무래도 곧 올라오는 부분이 태양이고 내가 추진해야 하는 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 그동안에 있었던 좋지 않았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일시에 풀릴 수 있는 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로또 대박 맞고 그런 운은 아니고요. 이 뇌화풍을 한번 제가 뒤집어 볼게요. 이거를 뒤집게 되면은 네, 이게는 풍수원이라고 하는 괴로 바뀌게 되거든요. 풍사는 뭐냐면 아래가 위험한 수고 위에는 바람풍이에요. 예, 고민했었던 일들이 풀리고 해갈이 되는 뜻이고요.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 양띠분들은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일들을 2020년에는 드디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해로 확인이 되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1년 동안의 흐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년 동안의 흐름도 이제 타로 카드 도움을 받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이제 주역 타로 카드 펼쳐 볼 텐데요. 저는 두 종류를 쓰고 있어요. 아이칭, 이칭 타로, 그리고 타워 오라클. 타워 오라클은 주변 지인분께 졸라서 선물 받았어요. 네, 아이칭 2층 타로 카드만 제가 제돈 주고 산 거고요. 한번 볼게요. 그림 되게 예쁘죠?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주역 타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제 목소리가 저음입니다. 핀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볼륨이 작기 때문에 볼륨이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은 볼륨을 높여서 들어주세요. 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미년. 양띠 분들이시죠? 네, 먼저 6장 뽑았고요. 이제 타워 오라클로
네, 운세는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십시오. 네, 주약 타로 모두 나왔고요.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2020년 이제 마무리가 되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것이 바로 수화기제예요. 예. 아까 제가 주사위로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치됩니다. 이것은 지금 그림에서도 결승선을 뚫고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은 2020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년 흐름을 보는 거죠. 어떻게 나올까요? 네, 제일 먼저 뇌산속과입니다. 뇌산속과는 눈앞에 닥친 일들, 그러니까 위험이 다가왔다는 뜻이 아니라 바빠요. 여유가 없고. 그리고 이 뇌산속과는 천둥번개 밑에 멈춰있는 어긋날 간, 즉 산이 있는 부분이고, 주변을 쳐다볼 겨를이 별로 없어요. 내 눈앞에 있는 일들,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일들 너무 빡빡하고, 남들 도와줄 여유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언제냐? 양력으로 2월 5일 입춘 들어왔을 때부터 경칩인 3월 5일까지예요. 양력입니다. 음력 아닙니다. 그러니까 2월달 운이 되겠죠. 2월달은 좀 바빠요. 바쁘고 여유가 없어요. 일단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연애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연애를 하는 것이니까. 자, 3월 5일부터 들어오는 3월달 운이에요. 예, 이것은 화택교라고 하는 괴상인데요. 화택교는 내가 여기 있긴 한데 현재 조직에서 딴 생각 품고 계시고 다른 조직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 하시고 조직에 있는 분들과 별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네, 새로 어떤 이직을 2019년도 하반기에 이미 하셨던 정미년생 분들이 계시다면 2020년 초반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화택교라는 것 자체가 택은 나를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화는 불이고 물과 불이 함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존하기 좀 어렵죠. 물과 불은 함께 섞이기 별로 좋지 않아요. 뜻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계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억지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늦깎이 학생분들이라면 아 내가 길을 잘못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직이나 사업이 아무래도 많으시겠죠? 나이대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3월달은 좀 마음에 짐이 있겠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자, 4월달 지나갈게요. 4월 5일부터 슬슬 이제 들어올 텐데, 요거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예요. 화천대유는 무슨 뜻이냐면, 화는 태양이고, 천은 하늘입니다. 예, 4월달은 고민하시던 일이 그래도 좀 풀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뜻이 있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본인이 꿈꾸던 사업, 일, 이직, 또 어떤 사람과의 결혼을 또 꿈꾸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요즘은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어쨌든 4월달은 이제 겨울에 좀 주춤하셨던 일들이 슬슬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5월이 되겠네요. 5월달 한번 볼까요? 5월달은 어머나 수화기제네요. 아까 제가 2020년 웃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이거랑 그림만 다르지 같은 뜻이거든요. 이 수화기제라는 것은 굉장히 조화가 잘 되어 있고 먹구름이 이제 뜨거운 열기를 가진 땅을 만나서 비바다를 이제 비를 뿌릴 수 있는 상태가 수화기제거든요. 물과 불은 상극이기만은 아니고 이게 수화기제라는 것 자체가 그런 뜻이 있어요. 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불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키울 때 보면은 좀 시련을 겪어야 아이가 단단해지고 성숙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정도의 시련은 필요해요. 그래서 완벽해질 수 있는 조화가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5월달입니다. 4월달도 괜찮고 5월달도 참 괜찮네요. 그런데
6월달 운을 보자면 이건 지상겸인데 약간 숙이셔야 돼요. 너무 잘될 때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봄이 이제 완만해지면서 내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돈을 너무 펑펑 쓴다던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너무 나의 어떤 과시욕, 쇼핑에 대한 구매욕, 나돈잘 벌어요라고 과시를 한다거나 막 너무 오픈해서 자신의 일을 알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좀 숙이셔야 합니다. 지산겸, 산 위에 땅이 있는 것, 즉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하고요. 이제 7월 달입니다. 7월 달은 산천대축이라고 해서 크게 지금 현재 커리어를 쌓고 계신 부분이세요. 연애운은 아닙니다. 연애운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진짜 제대로 된 연애를 보시려면 그냥 개별 상담 받으시는 게 낫고 1년 동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봄때 연애운이 조금 올라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고 있는 것은 7월 달이에요. 이제 휴가를 가기 시작하는 달이죠. 그리고 여름이 굉장히 더워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미래를 향해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 이직을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되실 것이고 어떤 장기적인 미래의 일을 준비한다 하시면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할 시기가 되고요. 자, 이제 8월 달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8월 달 이제 고비가 들어오는데 제가 들고 있는 거는 또 무슨 기냐면 천수성이라고 하는 괴상이에요. 조직과 내가 대립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과 뜻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강한 의견 대립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8월 달에 천수성은 사실 소송까지도 갈수 있는 운이거든요. 개인에 따라서. 예,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법적인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책임지지 못할 말이나 행동들은 2020년 상반기에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9월 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월 달은 네, 이것은 택례수라고 하는 괴예요. 9월은 아시다시피 양력 9월은 이제 과실이 좀 열리고 그리고 추석을 준비하고 추석을 맞이하는 달이 되죠. 그리고 고향에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8월 달에 예매를 하시고 9월 달에는 뭔가 금전적으로 좀 아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택례수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강한 조직에 흡수가 되고 결합이 되는 달입니다. 예. 그러니까 혼자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강한 사람을 모시게 되는 거죠. 취업을 하시게 될수 있고 재취업도 될 수가 있어요. 독립하시는 운은 아니에요. 결합이니까 힘이 센 쪽에 가서 내가 들어붙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9월 달은 아마 혼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 계시다면 어떤 괜찮은 거래처를 찾게 되시거나 또 직장에서 작은 곳에서 동분 서주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더큰 조직으로 이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이 9월 달 흐름이 그래요. 8월 달에 만약에 아까 제가 조심해야 될 일들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예. 어떤 법적인 소송이 들어왔다 하면은 9월 달에는 조금 내가 법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로펌의 도움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사람들에게 힘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0월 달은요. 굉장히 좋네요. 10월 달은 굉장히 발전하시게 될것 같아요. 이거는 풍산점이라고 하는 괘인데 어떤 갑자기 올라오는 그런 발전은 아니고 승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나의 일이 달라질 수가 있고 지금까지는 허드렛 일이나 단순한 일만 했었다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회사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무를 할수 있는 그런 포지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부서의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단계로 위로 상승하는 것이니까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천천히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인사 확정은 아마 이거보다 더 뒤에 있을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매우. 그리고 11월 달은 연애운도 있습니다. 예, 드디어 연애운에 대한 언급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11월을 주목해 주십시오. 11월은 일에 대해서도 사랑에 빠질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에 빠지는 굉장히 추진력이 붙는 달이 됩니다. 예, 이 괴상은요. 천풍구라고 해서 매혹당하는 거예요. 일에 혹은 사람에. 그리고 12월달은 천택니라고 해서 요거거든요. 예, 그림이 좀 쓸쓸해 보이죠. 천택니. 예, 이 괴상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따르기는 따르시는데 천은 하늘이거든요. 그리고 하늘이고 지금 보시면 사람이 되게 좀 조심조심 가는 듯한 느낌 들지 않나요? 근데 이분이 힘이 약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손도 감추고 발을 감추고 있지만 이미지로 말씀드리자면 괴를 보여드리면 아래쪽에 양이 두 개가 있고 세 번째만 음이고 나머지가 다 양이죠. 예, 그것처럼 힘이 약한 분이 아니세요. 즉 지금 12월 달에는 본인이 그동안 축적해왔던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떻게 힘을 쓸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내가 여기서 이제 충분히 힘이 키워졌으니까 회사에서 독립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 망설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으시니까. 하지만 주춤주춤 앞으로 나아가실 겁니다. 12월도 굉장히 좋아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양력 1월 달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2020년에 속해 있지만 양력으로는 2021년도 달력에 해당하는 시기고요. 이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거머쥐고 있을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꿈꾸고 계신 분은 완벽하게 경제적인 독립까지 이루어내셨을 것이고 또 회사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개인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갈등하셨던 분들은 본인 사업자 등록을 내시거나 개인 사업을 이미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그 매출을 내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띠들에 비해서 67년생분도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구체적인 안건들이 많이 나왔는데 좋은 카드도 주역 타로를 한번 뽑아볼게요. 예, 주역은 원래 이렇게 이상한 대나무 작대기로 뽑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현대 사람들은 워낙 바쁘니까 저는 이걸로 단식으로 뽑는 것이고 흐름을 볼 때는 이렇게 또 간편하게 타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양 타로처럼 3개월에서 1년 사이만 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폭넓게 그냥 저는 대입을 해서 보고 있고요. 지금 시도하는 것은 2020년 한 해의 운입니다. 네, 그리고 딱 한 장만 뽑을게요.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 자, 나왔습니다. 아까 풍산점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그 두 사람이 막 어울려져서 되게 매혹적이고 매혹되어서 서로를 탐닉하고 있는 카드 아까 기억나세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네, 이거는 풍은 나를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부분이고 위에가 풍이고요. 바람풍. 아래가 산인데 풍산점이라는 것 자체가 급격하게 뭔가 나를 변화시키고 승진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사람, 이미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게를 견딜 수 있다. 그림에 보시듯이 풍산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올라가면 너무 빨리 내려오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천천히 올라가고 또 모든 사람이 아, 이 사람은 발전을 하고 있구나. 그만한 자격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점진적인 발전이 되는 것이죠. 풍선점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고 또 도장을 쾅 찍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럴 만한 그릇이라고 승인을 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박하게 결정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난 왜 이렇게 승진이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빨리 그 회사로 옮겨지는 게 힘들까? 이렇게 안 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올해는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잘 된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020년 한 해는 바라시는 부분 모두 다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67년생 분들 운세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네, 제 카페나 밴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동영상 아래쪽에 링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 클릭하셔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운세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한해 되세요. 고맙습니다.